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게으르기는커녕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부업을 열심히 할 정도로 노력하며 살았죠. 근데 은퇴할 시점에 거의 왔음에도 평안한 노후를 보장할 만큼 돈을 모아놓은 게 없네요. 당연히 미치고 팔짝질을 노리시긴 한데 또 다르게 보면 흥청망청 쓴 것도 없이 돈이 술술술 빠져나갔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모아놓은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돈 못 모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아 메우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 못 모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첫 번째, 소탐대실한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 돈 못 모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 적은 돈에는 아주 벌벌벌 떨면서 의외로 계산도 허술하게 하고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씀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큰돈 나갈 때는 아주 설렁설렁한 거죠. 1만 원, 2만 원을 절약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안달해도 수천만 원 또는 집을 살 때, 사업을 할 때 수억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대충 보고 통 큰 결정을 팍팍 하니까 돈이 모아질래야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목돈을 써야 할 때 회사에서 일하듯 검토에 검토를 걸쳐서 결정하면 좋으련만 자기 돈 쓸 때는 지가 무슨 재벌 아들쯤이라도 되는 양 앞뒤 재지 않고 쉽게 결정해버리니까 평소에 작게 작게 절약해온 노력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어지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권투시합할 때 열심히 움직여 잽으로 상대를 10번 때리고 자신은 스트레이트 강펀치 한두 대 허용하는 격이라면 충격도 클 뿐만 아니라 케우당하기 십상이죠. 돈 관리해온 모양새가 이런 꼴인 겁니다.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두 번째, 경제에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경매, 공매, 연금까지 뭐 열심히 파고드는데 도통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믿는 충성파죠. 회사가 곧 자기고 자신은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경제에 대해 무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생활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로 돌아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들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아니 제3세계까지 손을 뻗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해서 투자에 이용하는 세상에 혼자 독약청청 월급만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물가를 따라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하니까 독약청청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꽤나 많은 거겠습니다.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세 번째, 인내심이 없다.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습니다.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맺는 일은 아주 가무에 콩나듯 합니다. 언제나 중간에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니까요. 인내심 없는 사람은 글이 조금만 길어도 못 읽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한두 개만 나와도 책을 덮어버립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도 1, 2분 이상 진득하니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돈 버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악기 연주 등 취미생활을 잘 해나가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쉬운 것 하나 없거든요. 무엇이든 일정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힘든 초보 시절을 참아내야 하는데 인내심이 없으니 그 시간을 견뎌내질 못하고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면서 이거 나랑 맞지 않네 얘기하지만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술자리에서는 아주 진득하니 끝까지 앉아있어요.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네 번째, 실행력이 부족하다. 아이고, 말로야 뭐든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했다면 이미 재벌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솟구치고 비전은 빵빵한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기까지는 중간에 아주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잡다난한 과정을 뚫고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실현시킬 돌파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현시키려면 귀찮은 일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걸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거듭하고 거듭하게 되는 거죠. 실행력이 떨어지면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맨날 빈손일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 허풍 세고 실없는 사람이란 소리 듣기 딱 알맞죠.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취지는 영상 초반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공부해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저도 깨우치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공감하신다면 함께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뜻인데 꼭 눈을 사시로 뜨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런 너는 잘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고선 분명히 그러는 너는 돈을 많이 모았냐? 또 이런 냉소적인 댓글이 달릴 게 뻔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어서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조금 늦더라도 지금의 단점을 알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가상한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돈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조바심 내지 않고 모두들 파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